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 돈을 부르는 방법, 네, 말씀드릴게요. 옛부터 여러 나라에서부터도 그 재물의 신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예를 들면 뭐 관우 장군님, 예, 소금 이렇게 사업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 같은 곳은 지금도 관우 장군님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랬잖아요. 무속인도 관우 장군님 많이 모시고 있어요. 네, 장사의 신이세요. 사업의 신. 네. 또 우리나라는 역사에 그 조명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장보고 장군님이 그 해상 무역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보고 장군님도 이쪽 이런 무속 토속 신앙에서는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또 이쪽에서는 재물의 신이라고 그래서 업대감, 사업대감 들어보셨죠? 사업대감, 업대감 뭐 이렇게 터줏대감도 사업계 재물신이세요. 네. 신을 모시는 사람은 신을 바른 사람이 모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중국은 옛부터 여러 신을 이렇게 모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에 어떤 기운을 돋아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멀죠. 우리나라는 사업대감, 업대감, 또 터줏대감, 터줏신 중요하죠. 여러 일을 하시죠. 터도 관장해 주시고, 그 터를 관장하시는 것에 재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줏신령이 좀 중요하다. 네. 예, 가끔 보면은 어떤 이제 집에 가면 관우장군님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부상 사오셨대요. 근데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죠. 나한테, 본인한테 눌리면 눌려지는 거고 또 본인이 예를 들면은 어떤 신의 기운이나 업신이다 그러면 또 괜찮죠. 네. 사업을, 사업신이다 이럴 정도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여자인 경우에 내가 남자의 짓을 하고 있어요. 가장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남편은 벌고 있지만 내가 버는 돈이 특별하게 더 이제 재물이 늘어나고 내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가는 것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중에 업신이 많으세요. 남자분도 사업을 하시는데 특출나게 어떤 이렇게 지름길을 잘 찾아서 가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노력도 있고 하겠지만 지혜와 그런 운기는 그런 조상에서 주는 게 맞고 또 위에서 참신, 원력 있는 신이 오시면 업신이라고 그래요. 네. 무속인이, 진짜 무속인은 우리나라에 뭐 열 중에 한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업신이라고, 업신도 그래요. 업신도 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다 업신이야. 이건 아니에요. 신의 사주 중에. 네, 업으로 불려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업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업대감, 돈대감 막 그래서 있잖아요. 타령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감타령, 대감님이라 그래요. 대감타령에다 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에도 이제 신, 그러니까 기, 기가 있고 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부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돈대감님이 돈의 기운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하고 주색방탕하고 뭐 게으른 사람 뭐 이런 분한테는 돈의 신이 돕지 않아요. 돈대감이.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돈 벌려면 애시당초 조금 접어야 되는데 그게 말대로 되지 않잖아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 분은 잘 안 돼요. 돈대감이 싫어하신다. 네.
지갑은 돈의 집이죠. 그래서 거기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잡다한 뭐 돈 쓴 영수증 같은 거, 나와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 명함. 근데 명함 중에는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름 석자 들어간 게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갑 관리, 거기도 핸드백 같은 거 항상 청결하고 쓸데없는 거는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벌어줬던 지갑이 최고예요. 나를 원만하게 해주고 큰 어떤 돈의 손재가 크게 없는 거, 그냥 원만한 거, 그게 최고예요. 조금 떨어져서 그냥 쓰는 게 나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냥 돈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지갑이든 뭐든 집을 바꾸는 거라니까. 바꾸지 마라. 그런데 이 지갑을 사고 도통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안 맞는 기운이겠죠.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중요하지 않냐. 네. 옷도 명품이라고 어떤 그 보기는 좋으나 또 내가 또 안 맞으면 또 그 옷 입고 그렇게 재수가 없네요. 그거 똑같죠. 네. 잘 되는 지갑은 그대로 갖고 있어라. 네. 돈은 징징대는 사람 싫어합니다. 네. 매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돈 때문에 죽고 싶어. 막 이런 분들은 돈 때문에 싫어해요. 절대 안 가요. 네네네. 그래서 징징대면 안 된다. 죽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돈 때문에. 네. 돈이 얼마나 기운이 강한 건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어디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빈다는 게 아이고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좀 내려주세요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거. 살기부터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 떨어져요. 함부로 막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죠. 장난을 이미 넘은 거죠. 어떤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신이 장난하는 걸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하는 신, 가볍게 하는 걸 도와주는 신이 신입니까? 장난하는 걸, 장난을 이미 넘어온 건 예의가 없는 거죠. 엄숙합니다. 종교자는 가벼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 불자들이라 그러죠. 어떤 기도하는 분도 그렇게 가볍게 방정 떨면서 기도해서 그게 잘 된다고 저는 못 봐요. 선물되는 못 봤어요. 평상시에 우리 사람들이 돈벼락 좀 맞고 싶다 그러죠. 그거는 내 입에서 살기를 부르는 말이에요. 안 좋죠. 네. 돈은 노력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돈 대감은. 돈이 사람이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쫓아가면 병밖에 안 들어요. 어찌보면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돈하고 그죠. 네. 근데 돈은 사람을 가린대요.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끔 어려움은 오죠. 네, 그 인생이죠. 네. 요즘 뭐 경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돈과 건강이 최대의 목표인데 요새는 최악이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마음을 자꾸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돈대감을 부르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걸 부여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렸잖아요. 아유, 엎어진 김에 쉬어가랬다. 내가 마음도 좀 노리고 요때 조금 아팠던 부분 조금 치료도 좀 하고 열심히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청소가 지겨운데 요새는 청소를 취미로 좀 하시고 마음을 자꾸 정화하시고 같이 타고 가는 배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 내가 있으니 너무 불안하지 말아라. 네, 불안하지 말고 그저 하루에 그냥 편하게 자꾸 나를 감싸줘야 긍정적인 사람을 돈이 좋아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별거 아니야. 이길 거야. 괜찮을 거야. 잘 할 거야. 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돈을 부르는 기운이에요. 사실은.
긍정적이어야 돼요.